영유 9곡 중에 하나입니다, 여기. 정말 멋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멋진 바위들이. 자, 이제 여기가 이제 백두대간의 중심, 문경인데, 현재 있는 데가 제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. 문경에 가볼 만한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. 하고 여기도 뭐저 펜션이고 여기도 펜션 민박 다 가능한데 주차장은 저 전부 다 여기 유료 주차장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면 10,000원이고 샤워장 2,000원.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다면 왔다는 경북 상주에 있는 영유9곡을 찾았습니다. 오늘 찾은 곳은 영유9곡 중에 제6곡인 회란석 너륵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에 너륵바위에 물놀이하기가 정말 좋습니다.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 끝내줍니다. 뭐 이런 데다 있어요. 마당바위예요, 용바위예요, 여기. 와, 끝내줍니다, 여기. 육류 9곡 중에 하나라고 돼 있고, 회란석이라고 돼 있습니다. 회란석 있고 저기에 너륵바위라고 있는데 요 밑에 있나봐요.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와, 여기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장난 아니고요 이것도. 영유9곡 중에 하나. 뭐 어느 것이 회란석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같은데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여기 보세요. 오.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멋지네요, 여기. 여기 영유9곡 중에 한 곳입니다. 여기 두 개가 있네. 회란석하고 너륵바위하고. 두 개가 있는데 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워낙 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. 저 가운데 있는 저 바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? 적혀 있어요. 지금 앞에 있는 저 바위에 적혀 있는 한자가 바로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나오는데 회란석입니다. 이 바위가 회란석을 뜻합니다. 여기 있죠? 정확히 모르겠네요. 자, 여기 이제 너륵바위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고요. 물이 적을 때는 수영할 수 있는데 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여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희한하게 생긴 게 있네요. 얼핏 보면은 남근석 같아. 여기 보이죠? 아, 장난 아닙니다, 여기. 진짜네요. 남근석이네. 여기 영유9곡이랍니다. 여기 너륵바위하고 또 바위 두 개가 멋진 곳이 있고요. 바로 이곳이 너륵바위의 어떤 그 사진에 있던 모습 같기는 하고 여기는 남근석이에요. 누군가 자른 것 같아. 아, 힘있게 생겼네요. 아, 어떻게 깊이가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, 어우. 영유9곡 중에 하나입니다, 여기. 정말 멋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멋진 바위들이 주변을
두르고 있습니다. 그냥 평범한 바위고요. 여기는 남근석 같아요.